비리의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이상 고온현상으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괜찮은 걸까요? 이미 시작된 변화의 모습, 이곳 한라산 백록담에서부터 시작해 길 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전남 여수의 한 농장입니다. 이곳에는 열대과일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망고예요, 이게. 아, 여기 하나가 얼마 정도 하나요? 만 원? 아, 이게 만 원? 네. 지에서 망고 농사가 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 이렇게 온난화 대응으로 해서 이렇게 아열대 과수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동현아. 어떠세요? 갖고 좀 평가를 해 주세요. 네. 수입 망고하고 우리 국산 망고하고. 딱 자르면 완전 우리 건 얇아. 이렇게 살이 많아. 둔둑해. 나처럼 오동통해. 아이고, 그런 불필요한 얘기나 칠 필요가 없네. 얘는 당도는 한 배 반 정도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당뇨가 심한 우리 어머니도 환장해. 나이가 있으니까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그래. 그냥 미개. 우리 어머니 좋아라 그래. 본인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곳은 전남 담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커피 농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야, 지금 이쪽에 양옆으로 다 커피나무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커피에 이렇게 빨갛게 열매 맺힌 것도 보이고요. 커피에 이렇게 꽃도 피어 있는데 향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커피도 저희들 곡성군에 도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 오신 거네요. 아, 그런가요? 지금 온도가 7월에 35도 이렇게 나간 예가 별로 없잖아요. 6월 달에도 그렇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망고의 커피까지 한반도 얼마나 더워진 건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날씨는 날마다 해마다 달라서 기온 변화의 큰 추이를 직접 체감하긴 어렵죠. 몇 년, 몇십 년 단위로 봐야 합니다. 100년 전 서울은 지금보다 시원했을까요? 올해와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기온을 비교해 봤더니 2.6도 차이가 나고요. 5년 단위로 비교해 보면 100년 만에 평균 3도 정도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3도라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서울과 부산의 연평균 온도 차이가 대략 3도 정도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기상이변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엔 기상관측사상 역대 2위의 한파가 닥친 반면 여름엔 최악의 더위가 찾아왔죠. 사계절이 아니라 겨울과 여름만 남은 것처럼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올해도 때이른 5월 폭염에 중부지방엔 마른 장마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없었던 급격한 변화에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로드맨이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한라산 해발 1800m에 있는 구상나무 최대 군락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구상나무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외국산인 줄 아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원래 나무가 다 있던 곳인데 다 죽었네요. 원래 한라산이 되게 산이 푸르고 그런 거 보러 왔는데 이렇게 구상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서 많이 좀 마음이 아파요. 오케이.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ituation? Climate change is a fake. Mr. Trump and many other people say it's totally fake.
이번에는 방역 현장에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중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여름에 많이 발생했는데 지구 온난화로 요즘에는 한 3월 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1년 내내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모기 약 회사 주식 사면 좀 돈 벌 수 있나요? 아무래도 주식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방역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기뿐이 아닙니다. 최근 충북 단양에서 매미 나방이 대규모로 출몰했고 전남에서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나타났습니다. 아열대 지방 해충이 우리나라까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20년 안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구 절반 정도가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기후변화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도 얼마 전 난대성 어종인 상어가 출현해 화제가 됐었죠. 이번에는 해프닝에 그쳤지만 앞으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로드맨 순한 맛 버전은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